주세요. 저기요. 대답해 주세요. 범규야, 어디까지 가? 와, 겁나 잘 어디 갔어? 어디였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그는 과연 어디로 또 왜 사라진 걸까?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찾은 제작진 사무실. 논란의 씨앗이 되었다는 문제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시즌 2를 하게 된다. 해외에서 굉장히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허세 운동장이 아니라 진짜 운동장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. 시즌 2를 하게 된다면요, 그래도 저 나름의 또 체력 훈련과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건강한 생활 하시고. 하지만 제작진이 찾은 모습은 약속과는 사뭇 달랐다. 운동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충격적인 근황. 지난 2개월간 연이은 운동 꼴찌 기록까지. 종방 후 그간의 행적을 쫓아보기로 했다. 쉬는 동안 운동을 좀 잘했나요?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요즘 운동량에 대해서는 어떠세요?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. 혹시 이거 익명 맞죠? 어디였어? 떨어져 가세요. 이것도 아닙니다. 와도 못 끄겠어. 제가. 오랜 추적 끝에 드디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. 아, 왜 그러시는 거예요, 대체? 아. 대체 왜 도망가시는 거예요? 저 그냥 뛴 건데요. 달리기죠. 끝나고 나서 좀 근육을 키운다고 했는데. 솔직히 시즌 1이 그 정도 난이도도 아니었고 더 운동을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. 운동장 시즌 2 할 거면 빡센 걸 들고 와주세요. 예? 빡센 걸로. 예? 예! 이 시즌. 대답을 안 돼요. 대답을 안 된다니까! 앉아! 그렇지! 그렇지!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지. 전화 왔어? 아 그만! 아 그만! 못 따지고 여기 와서 잘한 일이야? 야 문장고! 야 문장고 신네! 내가 떨린다. 와.